안동 기란 단오제가 오는 14일 오전 8시 30분부터 기란면 단오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기란면 단오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98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9회째를 맞았습니다. 2017년부터는 안동 기란 단오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없이 순수 주민 참여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기란면 자체 행사로 추진하는 만큼 의전 행사를 줄이고 주민이 행사의 주인공이 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 시작 전 한 해의 풍농을 기원하는 풍물패의 길놀이로 풍년 고유제를 올리고 기란면 라인댄스 팀의 공연으로 흥을 돋았습니다. 본 행사는 씨름과 그네뛰기, 줄다리기, 한궁 등 민속 놀이를 비롯해 주민의 숨은길을 볼 수 있는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합니다. 기란면 단오회 관계자는 안동 기란 단오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화합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모으는 계기가 되어 전통 세시 풍속을 발전시키는 민속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명일보TV의 이지은 기자였습니다.